저기요, 나 본부장님 때 가사 도우미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거두 절미하고요, 그 아침에 갖다주는 스프 말이에요. 그거 만드는 방법 좀 알려줘요. 왜요? 아이고, 갑자기 회장님이 그거 드시고 싶다 하는데요. 내가 만드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아, 예, 저 양파는 있을 거고 혹시 버섯은 있나요? 야! 그럼 먼저 양파를 씻어서 버섯과 볶으셔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양파랑 버섯을 볶은 다음에 믹서기를 갈으라고요? 회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왜요? 맛이 없어요? 아침에 먹던 거랑 맛이 다르네요. 아이고, 이게 만들다 보면 어떤 날은 맛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맛이 없을 때도 있지. 제가 어떻게 로봇도 아닌데 똑같이 만들겠어요. 저기요,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 맛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는 더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그냥 드세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은방울 씨가 아주 사람 뒤통수 치는 데는 도가 텄군요. 누가 이딴 거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회장님께서 혈압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여기에 혈압 좋은 걸 넣었는지 아니면 나 죽으라고 딴 걸 넣었는지 어떻게 믿어요?